난 조금 에스프레소처럼 먹고 싶어. 아니 그렇게 안 나. 이게 에스프레소처럼 나오고 이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애초에 캡슐이 이렇게 적어. 아 그럼 이걸 넣었어야지. 아니 디카페인 쳐드시겠다면서요. 아니 몰랐지 이게. 이거 모른다고? 우와! 가자. 어머나. 진짜로? 가자. 어 됐어. 아 좋네. 왜 저래 진짜. 야 너 진짜 욕심 겁나 많은 멕시코 할아버지 같아.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 야 여기로 오네. 여기로 와. 저희 추억이 있는 순대국밥집이어가지고. 여기는 진짜. 한 잔을 이걸 곁들여 말어. 어? 무슨 어? 한 잔? 아 베리? 콜? 난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닌가 봐. 너 아까 아침에 네가 그랬잖아. 해장술 먹어. 지범아 너무 좋겠어. 먹자. 밥 왔대. 아유. 밥 좀 먹어라. 네, 해장 좀 합시다. 야 이거 신발 네 거야? 하얀 거? 어 내 거야. 아 너 진짜 양심도 없다. 나는 왜? 왜? 키 큰 애가 뭐하러 저렇게 높은 걸 신어? 아 도비 있구나. 뭐야? 아니 이걸 뭐하러 신어? 나도 이렇게 낮은 거 신는데. 씨 깔창을 여기다가 야, 이렇게 나와. 쟤한테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 나는 맞아. 깔창은 안 깔잖아. 야, 맞아. 어? 밥이 나와. 자, 짜증나게 하지 말고. 밥 먹자. 어? 아 끓여서 드시게. 저 항상 비조리로 비조리요? 비조리. 저게 뭔데? 비조리로 드시고. 아, 그러니까 끓여야 되는 거. 재료만 먹는 뭔, 거예요. 비조리를 몰라. 비조리는 집에 와서 조리를 해 먹은 거야. 근데 그럴 거면 왜 시켜요? 뭐라고? 왜? 이제 집에 왔을 때 좀 집에 알뜰한 재료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시키는 이유가 해 먹기 귀찮아서 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조리돼서 오면 식잖아. 식으니까. 그러니까 비조리를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집에서 조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오유 오유. 잘 끝났어요. 냄새 좋은데? 아, 최고다 최고. 아 그럼. 잘 먹겠습니다. 저 진짜 시원하더라. 아 좋다. 아 좋다. 아 와우. 야 국물 좋다. 뭘 좀 먹으니까 조용하네. 와우. 그래. 끓여 먹는데 이유가 있었네. 오, 야, 와. 아유, 아유, 맛있게 잘 드시네. 아유. 와, 저 땀 술 나오는 거 봐. 어, 재랑 나랑 땀 진짜 많이 흘려요 먹을 때. 해장 제대로다. 땀이 계속 나네. 와, 알콜 나가는 거지. 아, 라면 사리가. 와. 다 된 거 같은데? 아, 맛있겠다. 아. 아, 먹으니까 이게 술이 올라와. 아. 아, 너무 좋아. 아, 잘 못 참겠다, 진짜. 열 올랐어, 지금. 아, 진짜 괴로운 건가? 먹고 바로 치워요? 어. 와, 대단하다, 민호 씨, 진짜. 야, 아직도 군대인 줄 아는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술 마신 다음 날인데? 이쯤이면 슬슬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정확해요. 맞아요. 갈 때 됐네. 저는 누구랑 8시간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난 원래? 난 약속 있다고 거짓말 하는데 바로. 너야. 야 이거 어떻게 해? 형 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아 자동이었네. 아니 이거 무슨 맛인지 너 바닐라야. 그거 싫었어. 이거 디카페인이야. 디카페인이 좋아. 아, 커피를 왜 먹냐 그러면. 어, 내 맘이야. 아니 그걸로 택도 없다고. 아, 택도 없어? 이걸로 왜 택이 없어? 난 조금 에스프레소처럼 먹고 싶어. 아니 그렇게 안 나. 이게 에스프레소처럼 나오고 이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애초에 캡슐이 이렇게 적어. 아 그럼 이걸로 넣었어야지. 아니 디카페인 쳐드시겠다면서요. 아니 몰랐지 이게. 잘했어. 내가 이상한 거야?
있어야지. 아, 과도한 우정은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어우, 심장 뛰어. 아니야, 이거 왜 가져가? 이만 먹자. 아니, 진짜. 아니, 이걸 왜 뺏어 먹어? 디카페인 안 먹는다며. 아, 진짜. 누가 타면 먹고 싶잖아. 야, 최민호, 이거 기억나? 뭐? 와! 아, 뭐야? 기억나, 이거? 야, 왜 안 버렸어, 그거? 살 빠져서 좀 맞는가 보다. 이건 잠그면 좀 작겠다. 그지? 그때는 이거 엄청 컸는데. 잠궈서 잘만 입고 다니는 거. 와, 언제야 저거? 와, 야, 추억이 나는 오지. 안 버렸어. 하나도 안 버렸어. 이거 모른다고? 우와! 이거 무대, 그 콘서트 때 입었잖아. 어, 맞아. 너 개인 의상. SM타운 때도 입고. 그 수정이라는 거. 맞아, 맞아. 와. 2012년. 와, 이거 나 안 들어가, 이제. 야, 미쳤다. 이걸 갖고 있네. 오, 야, 더 레전드인 거 찾았다. 우와. 우와. 이거 왜 심지어 새 거야? 그거. 이거 콘서트 우리 오프닝 의상이잖아. 아, 이거 사는구나. 이게 그 이게 탄 거. 아. 와, 이거 그때 내가 어디서 탄 냄새 안 나요? 계속 이랬는데 조명 키고 위에 이렇게 불나고 있어가지고 어머니 의상 왜 이거 내 돈 내 산인데. 씨. 와, 이거 진짜 웃겼네. 내 돈 내 산이었는데 진짜. 야, 이거 모른다고? 우와! 이거 모른다고? 이거 세비어 불렀을 때 입었던 거지, 이거 그때. 와, 이거 받았네, 이거를. 의상팀한테. 아니, 이것도 내가 산 거였어. 이거 산 거였어? 어. 와. 야, 나 이거에 코트 뭐 입지? 이거 입자. 아이씨. 이거 입자. 어? 자. 왜 자꾸 방해. 너의 아까 그 노란색 저지 안에 입고 이거 밖에다 이거 걸치고. 어? 진짜 한다. 어, 스키니 딱 입고. 어. 못 될 것 같지. 그런 다음에 한다. 모자는 요걸로 가는 거야. 어때? 가자. 어머나. 진짜로? 가자. 아, 진짜로? 어, 아, 좋네. 왜 저래, 진짜. 야, 너 진짜 욕심 겁나 많은 멕시코 할아버지 같아.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저런 분 많이 나왔지. 많이 나와, 많이 나와. 다 모으는 사람들. 어. 야, 이런 밖에서 주목 받겠지? 내 기분을 한번 느껴봐. 어. 근데 괜찮지? 야, 그냥 그렇게 입어라. 멋쟁이 할아버지 같은. 와, 진짜 투머치의 끝이다. 야, 근데 아무리 아이디어리어도 저런 걸 입고 밖에 못 나가는구나, 잘. 못 나가지. 근데 난 진짜 저걸 입고 다녔어. 진짜? 아, 원래 용기가 그 패션을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 그 시기가 있어. 옛날 사진 보면 다들 바지 여기에 입거든요. 사우드 브라이트. 엉덩이 보는데. 여기 안에는 거 아니야? 여기 안에는 그래서 벗지도 못해. 야, 이거 약간 그거 같다. 그 우디. 내 장화에 뱀이 있다. 아, 스트레스. 아, 옷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웃긴 게 나오지? 아빠 카톡이. 꼰대 안녕. 아유, 이제 애들도 쉬겠다. 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눈동물하러 간다니까. 나는 알아서 줘가 제일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아야지. 아니, 나 그 사람이 알아서 사줬다가 마음에 안 들었던 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나는 그랬던 적 없어. 별로 딱 줬는데. 너 내가 USB 줬을 때 싫어했잖아. USB? 그거는 싫어하지 않고 어디다 쓰지? 이런 느낌이었지. USB 보던 생일 선물인데 그 계정색을. 저는 필요한 거를 나 이거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쟤는 그냥 알아서 사줘 이러는데 제 성격으로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USB를 사줬어? 엄청 옛날에. USB 안에 뭐가 들어있던 거 아니야? 그 안에 게 선물이구나. 근데 내년에는 뭐 갖고 싶으면 그냥 말을 해. 오케이. 나도 말을 할 테니까. 오케이, 좋지. 매년 챙겨주는 거면 그게 낫겠네. 가자. 오케이. 야, 너 내가 뭘 살 줄 알고 여기로 왔어? 네가 맨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가전. 가전. 네. 여기 선물의 메카지 여기.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와. 여기는 좀 단가가 나갈 텐데. 야, 이거 하나 해줄게. 전기장판. 됐어. 가습기? 아니야. 이런 따스미 같은 거? 아니야. 다 아니래. 야, 여기다 69만 9천 원 행사 모델. 이거, 와, 물걸레네. 아유, 로봇 청소기 좋네. 너무 비싸서 좀 그래. 난 걔가 못 골라요. 너무 못 골라. 어, 진짜 해줘, 그러면. 네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저 미안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범이의 마음은 아는데 제품이 또 가격도 많이 나가고 뭐 장난은 쳤지만 좀 미안한 마음에 딱 이렇게 썩 못 고르겠더라고. 아, 근데 나도 저런데 가면 다 뭐야? 아이고, 이게 필요한가? 아, 맨날 이러고.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안마의자로 가자. 미쳤나 봐. 어? 미쳤나 봐. 안마의자로 가자. 야, 이거 사주면 너 나한테 장가 와야 돼. 야, 이거 사주면 너 나한테 장가 와야 돼. 야, 왜? 월 22만 원이야. 월 22만 원? 어. 36개월. 비싸요. 안마의자 비싸요? 이렇게 비싸냐. 야, 차라리 모니터 사는 거 어때? 저거 TV처럼도 하는 그 모니터잖아. 어, 그래? 저런 거, 저런 거. 저 예쁜 거 있잖아, 저거. 오. 하얀 거, 저런 거. 오, 저거 좀 괜찮은데? 방에. 너 방에 TV 있어? 그냥 OTT 보라고. 너의 말을 들을게. 묘하게 빠져도 돼? 너의 말을 들을게. 요걸로 가자. 그래.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 친구 선물 같이 사러 가는 거 되게 좋다. 그래도 필요한 거 사줬네. 네. 오케이. 선물 땡큐. 잘 말씀을. 고, 고. 이제 어디가? 밥 먹으러 와야지. 너무 배고프거든요, 솔직히. 아, 뭐야. 아, 뭐야. 한인주 찹쌀 순대 가는 거였어? 오, 여기 맛있죠. 한때 새벽에 연예인들 맞아, 엄청 맞아. 나왔던. 나 여기 가서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아,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 야, 여기로 오네, 여기로 와. 저희 추억이 있는 순대국밥집이어가지고. 여기는 진짜. 야, 여기로 왔네. 배고파. 뭐 먹어? 그럼 정식 하나, 국밥 하나 이렇게 먹을까? 아, 나 저거 먹고 오징어 순대 먹고 싶은데. 오징어 순대? 돈 없어서 못 먹었으니까 오징어 순대 같은 거 먹어보자. 그래, 내가 사줄게. 그래. 저의 서울 소울 푸드 순대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민호랑 저랑 연습생 때부터 그곳을 굉장히 자주 갔었고 스케줄 하면서도 정말 자주 갔었고 그 동네에서 제가 가장 즐겨 먹었던 소울푸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찍고 왔었는데? 우리 뭐 찍고 여기 왔지? 회식하고 막차를 열로 자주 왔지. 무조건 회식하고 여기지. 뭐가 늦게 끝난다? 순댓국. 무조건 순댓국. 촬영이 늦게 끝났다? 순댓국이야. 예, 얼큰한. 해장할 때 순댓국, 아. 막차 회식 순댓국. 아, 막차 회식이지. 아, 진짜 최고야. 뜨끈한 국물 들어가면 끝나. 막 전골 이런 거는 싸치고 그냥 저거 딱 팔팔팔 끓여나오는 저거. 아. 와. 아, 맛있겠다. 아우, 지금 바로 먹고 싶어. 감삼당. 야, 언니 어떻게 여기를 올 생각을 했냐, 너? 너무 먹고 싶었어. 여기는 새우젓이.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순댓국으로 와야 되나? 아, 사람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야. 아, 이거 하나 먹어보자. 아,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아, 어떻게 숨숨 먹어야 되나? 아, 왜 언제 먹어도 맛있지? 야, 여기 진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오드라무 꽉 차 있지? 와, 맛있어. 여전하다. 아. 무조건 청양고추 많이 넣어야 된다고. 청양, 청양. 아, 난 이게. 아, 역시. 아, 저희가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아니. 저는 이렇게 뭐 음식 나올 때마다 그 오른쪽만 듣고 있어요. 어, 저 윤기 봐. 아이.
뭐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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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이렇게. 나는 요거를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 한 명이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싸워야죠. 아, 볼비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감칠맛 나는 국물이. 아, 표정 저거. 아, 나 허벅지에 손 끼쳤어. 아, 아유, 감사합니다. 음식 때문에 허벅지에 닭다리도 수가 있어요. 아, 예, 있어요. 건강검진. 허벅지 경련위원이 어떻게? 허벅지에 지금. 어때? 한 잔을 이걸 곁들여 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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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리? 콜? 난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닌가 봐. 너 아까 아침에 네가 그랬잖아. 야장 들고 가야지. 소범아, 너무 좋겠구나. 야, 진짜 또 이렇게 소범없이 인간 아닌가? 하, 맨날 하는 얘기야. 사람이길 포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이고. 진짜. 아. 야. 야, 무슨 실크는 실크로는 유리알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야, 이거 진짜 공감된다. 이거 하나 먹어볼까? 오케이. 아, 맞아. 와. 야. 오랜만에 오니까 맛있네. 어. 우리가 너무 그게 있어서 그래. 그 어릴 때의 기억이 나서. 그냥 뇌리에 박혀 있어. 맛있는 음식으로. 맞아. 그때 그랬는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나. 그런 음식들이 있어. 그때 그랬는데 많지 새벽에. 아니, 나는 근데 영상 보니까 되게 친구 만나고 싶어졌어. 술 먹고 싶어진 거 아니에요? 민호도 태어나서 저 같은 사람 처음 봤을 거고 저도 태어나서 민호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엄청 다른 의미로 보면 자기 기준이 굉장히 센 사람들인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인정한 날이 온 거 같아요. 한 20대 중반부터 그때부터는 진짜 그 진짜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느낌. 반대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진짜 고마운 그런 친구입니다. 사회 나와서 이렇게 친한 친구 만나기 쉽지 않은 거 진짜.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 사이는 뭐 컨디션 굉장히 좋았어서 사실은 너무 만족하고 재밌었고 저희는 이게 지금 최상의 상태예요. 진짜. 아주 좋아요, 둘이. 그래도 너 옛날에 나 생각해봐. 나 혼자 살고 나서 성격 많이 죽었어. 나는 옛날에 나 만나잖아. 나 절대 친구 안 해. 알았어, 그거를? 이제 알겠어. 진짜? 내가 나이가 든 거야. 야, 너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진짜. 야, 김홍아, 너 우리 잘 났다? 그랬으면 쥐도 고해성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기는 멀쩡한지.